정의로 돌아가다. 정의가 바로 경실련의 시작이니까. 더 정의롭고 싶다면 함께해봐. 우리가 바라는 함께 잘 사는 사회. 윤석열 정부는 의료 공백 막지 말고 공공의대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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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공백 문제의 핵심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의 증원이 아니라 국가가 지역 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의무 공부까지 책임지는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합니다. 의료계는 불법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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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힘으로 바꿔내자. 통상보다 저희가 유권자 운동본부를 매우 이른 시기에 출범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질미달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배제하라. 거대 대기업 양당에서 위성정당을 통해서 정치의 골목상권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등록승인 취소하라! 취소하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J 뉴스룸의 문규경입니다. 2024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바꾼 뉴스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기준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과징금 최대 규모가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러한 변경은 향후 재벌, 대기업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개혁 패키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인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불출석하는 의원들의 경우에 수당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윤리국회법이 통과되어서 윤리조사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징계안을 발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공공의대 설치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국회 공공의대법 제정으로 지역 필수의료에 부족했던 의사들을 양성하고 또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공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전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대인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증하는 것이 보증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증보험 제도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많은 세입자들께서 이제 전세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도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층간소음 문제, 이제는 사라질까요? 이제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새로 지어지는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민들끼리 서로 다투고 법적 분쟁까지 가는 비극적인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들의 반대와 저항이 심해서 참 쉽지 않았는데요.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매우 값지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이어오던 부자감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간 기득권층은 부자감세를 더 만들기 위해서 기업 투자가 늘거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근거도 불명확한 얘기들을 선전해왔는데요. 그동안에 사회 불평등의 난극화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은 사회적 불평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대 사무총장입니다. 앞에서 보신 뉴스 어떠셨나요? 조금 놀라셨기도 하고 조금은 힘이 나셨나요?
앞에서 보신 뉴스는 경실련이 2024년에 지칭할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바램 뉴스입니다. 바램 뉴스가 지금은 바램 뉴스이지만 내년에는 성과 뉴스로 나올 수 있도록 경실련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정부와 22대 국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고물가, 기후위기, 경제불안, 국민들의 살림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의로 돌아가자는 경실련의 손내밈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실련의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